한국 불교의 일본지인 조계사는 모든 사찰의 모범이 되고 발전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치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해양하시는 대각심 이현숙 회장님께서는 3호 모델을 인수를 하여서 제2법당 건립에 초석을 다지는 듯 양정 성장은 물론이고 안신당 건립과 선학전문대학원인 선학원 개헌 등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신도의 새로운 신도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청암 지승동 신임회장께서는 모든 신도님들을 대표하는 이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장 이치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의 총재 운명 터진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주지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계사는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도심 포교 100주년 행사 등 크나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신도회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조계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계사가 잘 되면 우리 종단이 잘 될 것이고 한국 불교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우리 종단 내부적으로는 수행과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개 결사를 통해 자성과 세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3호 호텔 지하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법당을 2층에는 대웅전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장년층 법당을 건립하고 만발식당에 대한 리모델링을 20대 신도회에서 마무리 지음으로써 조계사를 더욱 밝은 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조계사 경내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사중 스님 그리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계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4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제20대 신도회장 지승동 감사합니다. 연년 후년 솔로 돈 날마다 좋은
가슴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들의 마음과 보살님과의 고운정을 영원히 지키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콩콩 얼어붙었던 겨울도 봄이 되면은 다 녹아서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두터운 업장도 참외로서 녹일 수 있는 이 계절의 교훈을 받고 또 이 자연의 법칙 따라서 시대가 변하고 자연이 변하면서 우리 조계사 신도도 좀 뭔가는 변하고 개편하고 개혁되고 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진흙 속에 진주처럼 나타난 우리 새로운 진승동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조계사 신도의 대돌보가 되어서 또 미래에 우리 불교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희의 양 어깨에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신 그 고마움과 고마움을 진정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의 무궁한 발전과 윤희의 굴레 속에서 미혹한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찾아주시느라고 불철줄야 동분서주 하시는 우리 덕가지에 고루 갖추신 존경하는 토진 주지스님과 여러 대덕스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도님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신도회를 대신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요원과 또 박숙자 불사부장을 비롯해서 그 요원 또 법회 법등 단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종무소에서 또 이 조계사 구석구석 도량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님의 그 수고로움을 감사와 격려하는 뜻에서 우리 사랑하는 조계사 가족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도님, 저는요, 지혜도 없고 능력지도 못하면서 모자라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아름답게 해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격려와 또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제가 처음 신도회장을 안 하려고 거절을 했을 때 옆에서 그때 정각회장으로 있던 국회 정각회장으로 있던 저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일은 좀 정리하고 늙어가면서 부처님 공부하고 부처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이냐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하라고 근한 탓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약속도 저버리고 먼저 떠나가 버리고 또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 또 폐암 선고를 받고 네 여러 좀 외국에도 가는 일도 많고 이렇게 많이 자리를 비워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따뜻거리는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우리 신도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도 회장님과 고모님 여러분과 같이 어제도 그랬듯이 다만 제가 오늘도 내일도 신도 회장이라는 글자 회장 두 개만 뺐을 뿐 항상 여러분과 같이 조계사 영원한 신도로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또 우리 주지사님께서 경찰청, 잠깐, 경찰청, 또 도서관 조금 있다가 도서를 1,000권을 또 약속을 했다는데도 저도 100권 이상을 또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 회장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여러분 내일의 조계사가 좀 더 정진하고 도약하며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 직장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번영과 영전이 있는 날마다 좋은 날, 그래서 자자손손 기름지고 넉넉한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조계사의 회장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피가 천년 동안 잘 이어져서 집안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지고 영전이 참 기름진 집안이 되시기를 천년 동안 부처님이 가피하시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10년 동안 고생하신 회장님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인연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저희 고문이신 고문과 함께 우리 지승도 회장님이 두 분이서 이제 잘 협심해서 우리 조계사가 새롭게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또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조계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지혜롭게 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합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듯이 우리 조계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합심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기 저희들을 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오늘 선물이 많습니다. 잘 받아가세요. 우리 회장님 큰 선물 쓰셨으니까 떡도 있고 맛있는 공장도 있고 또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부처님 오신 앞두고 좋은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래 한번 하고 갈게요. 같이 정진하세 정진하세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새로운 회장님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조계사 유명한 노래입니다. 회장님도 자주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감사합니다.